영화 브로큰 에로우 시작합니다. 미국 공군 조종사인 빅 디킨스 소령과 헤일 데이는 핵폭탄 두 개가 장착된 스텔스 폭격기를 조종하는 훈련을 한다. 갑자기 디킨스가 헤일을 공격하고 핵폭탄을 방출시킨다. 헤일이 배신자가 되었다고 보고한 디킨스는 스텔스기에서 탈출하고 유타 주립공원에 추락한다. 스텔스기는 폭파된다. 구조팀과 탄두 수색팀을 보내지만 로즈 중령은 사라진 탄두를 못 잡고 브로큰 에로 상황이라 보고한다. 비행기에서 탈출한 헤일은 파크레인저 대원인 테리에게 체포된다. 헤일은 디킨스를 찾기 위해 지형을 잘 아는 테리를 설득한다. 로즈는 탄두를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켈리 중사에 의해 타살된다. 디킨스의 용병들은 헬리콥터를 출격시키지만 헤일과 차리는 가까스로 격추시킨다. 헬기가 격추되자 험비로 이동하는데 험비 한 대를 폭파시키고 핵탄두를 실은 험비를 타고 버려진 구리광산으로 탈출한 헤일과 테리. 탄광 안에서 총격던 후 디킨스는 둘을 가둔 채 핵탄두 하나를 폭파시킨다. 헤일과 테리는 지하 강을 통해 탈출한다. 폭탄이 터지며 디킨스 일당을 처리하러 온 공군 헬기도 폭파된다. 기차에 탄 테리는 탄두를 파괴하려 하지만 디킨스에게 붙잡힌다. 공군 헬기를 타고 가던 헤일이 열차에 침투해 테리를 구하고 용병들을 처리한다. 맥스 윌킨스 대령은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하고 헬기는 폭파된다. 디킨스 일행이 핵탄두를 싣고 가려던 헬기도 해리가 미리 연료를 유출시켜 폭파된다. 디킨스와 말다툼하던 헬리를 처리하는 해리. I still got my finger on the trigger. Once you disarm it, then. I'm not in the mood. I get rid of your weapon. 핵탄두의 원격 조종 장치를 가진 디킨스와 싸우는 해리. 해리는 디킨스를 제압하고 원격 조종 장치를 빼앗는다. 탄두를 무장해제하고 열차 충돌전 뛰어내리는 해리. 탄두가 디킨스를 향해 날아가고 열차는 충돌에 폭발한다. 헤일은 핵탄두를 확보하고 테리와 제외한다. 1996년 작 존 트라볼타 크리스찬 슬레이터 주연의 브로큰 에로우였습니다.